서울시립대는? 아무도 몰라. 서울시립대학교가 어디냐? 뭐 서울대냐? 이사회가 있는데 거기에 서울시립 시장님이 이제 대표. 시립대 공원이다. 캠퍼스가 평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펜트하우스도 여기서 찍었고. 이태원 클라스에서 찍었어. 그리고 그 부부의 세계도 여기서 찍었어.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20학번 나용태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17학번 박재현입니다. 시립대 화이팅! 세무, 경영경제 빼고 나서는 또이또이한데 인문대보다는 저희 아빠가 높아요. 국가에서는 탑티어, 공대랑 비비를 수 있는 민목나 이렇게 말하면 공대생들한테? 전형권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남자인데 문과, 진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지? 주변에서 인식이 딱히 좋지는 않아요. 왜 문과 가니? 이과 가지. 한 번 더 해서 이과 가지. 그런 얘기가 많은데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게 뜨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배우는 사회 모든 게 다 데이터화 되는 시기고 이 데이터가 문과 총 과목들에 다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배워서 더 이상 문과라서 미안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파이팅! 덕들아, 문과 남자랑 이과 남자 중에 어디에 더 로망 있어? 참고로 난 이과 여자라 이과 남자 싫어. 사회생활 못하고 팔토시에 체크남방 있는 동네 아저씨들 같음. 이 사진은 공대 한정 사진이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연과학대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체크무늬 옷 입는 걸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체크무늬를 선호하진 않아서. 약간 좌표 보는 것 같아가지고. 문과 애들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이공계 학과. 1순위 통계학과? 유사이과, 패션이과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과임. 많은 대학들이 통계학과는 문과 상경계 소속으로 분류하고 있음. 또 시립대학교는 일단 문과가 아니라 이과고요. 물론 통계학과가 수학을 많이 배워서 뼛속까지 이과는 맞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 수학 말고도 다른 이제 코딩하는 거나 그런 실습 위주의 수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문과분들도 충분히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수학을 그렇게 잘하진 않는 편인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학과 어렵지 않으니까 꼭 많이 오세요. 문과의 측면도 있으면서 이과의 측면도 가미하고 있는 뭐든 공부할 수 있는 과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 아까 과 홈페이지에 보면 영상도 다루고 사회학도 배우는데 서울도 배우는 과. 모든 거에 관심이 있으면 이과 되게 잘 맞아요. 시립대 중에 가장 좋은 과 어디야? 1번 통계, 2번 국제관계, 3번 도시행정, 4번 도시사회. 세무학과는 넘사라 제외. 서울시립대에 왔다면 어디에도 없는 과에 가져야 되지 않겠냐. 어디 바로 도시사회학과. 파이팅! 도시사회학과 최고입니다. 서울시립대에서. 나 일단 뭐 성적 이런 걸로 봐도 통계학과가 일단 이과에서 그 간판학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립대에서 가장 좋은 과는 통계학과다. 시립대 취업률 순위 통계학과가 2위. 덜덜. 접니다. 아무래도 통계학과가 빅데이터랑 이제 좀 관련이 깊은 과다 보니까 본인이 그 산업군에 맞춰서 잘 준비만 하면 취업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빅데이터 빅데이터 했었는데 그게 뭔지 알고 있나? 이해할 수 없는데 개신기한 유튜브 알고리즘. 그것도 빅데이터를 이용한 거야. 저는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 고기 굽는 게 궁금해하면 고기 굽는 영상을 7개 연달아 보면 그 밑에 영상 한 5개 고기 굽는 영상만 나와요. 제가 이제 이용하는 지경에 이르러 제가 높 위에 있죠. 알고리즘 위에 있죠. 방탄소년단 아이돌 그룹 브랜드 평판 1위. 아이돌 그룹 브랜드 빅데이터 7,728만 5,009개를 추출해서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 이런 거 비교하는 거임. 이런 짓은 왜 하는 거임? 그냥 내 새끼 인기 많다 보여주려고? 통계라는 게 사실 방탄소년단이 1등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등이라서 뭘 할 거야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지표를 만들면은 되게 방탄소년단이 잘 나간다고 딱 이제 증거를 댈 수 있잖아요. 네이버 포털에서 내가 방탄소년단을 치는 순간 쌓인 거예요. 우선은 이 지표가 우리나라 지표잖아요. 이제 전 세계적인 포털, 이제 구글이나 이런 포털도 만약에 빅데이터 지표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방탄소년단의 추후 행보나 이 멋진 행동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전공자도 빅데이터 배울 수 있어? 파이썬 못 다루고 수포자들한테 빅데이터 수업. 나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냐? 근데 파이썬 못 다루는 거는 이과 학생들도 못 다루고 처음부터 배우는 거 다 똑같은 거니까 본인이 노력만 하면 비전공자, 문과도 다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되게 아무 이름 없는 데이터들이 모여서 이름을 만들어내는 거라서 웬만한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빅데이터에 많은 도전 해주세요.
은근 경희 외대 실입대 이 라인에서 실입대 후 높더라. 물론 중경행시 중 꼴찌란 사람도 있긴 한데 등록금이 진짜 한몫하는 듯 진짜 저렴하던데.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런데 막 커뮤니티 같은 데서 수험생들 반응을 보면은 실입대 선호도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11월만 되면 딱 바뀌어요. 중경회시 중경회시로 살다가 입결 시즌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의 의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실입대가 한양대랑 똑같아져요. 성적상으로 스카이 서성하고 한 시중경회예요. 중경회시 아니고 시중경회입니다. 시중경회. 언덕 위에 평탄하게 있어서 산책하기 좋음. 학교는 무조건 평지가 최고. 우선 서울 시립대 학교가 그리 작지 않아요. 아, 그게 우선은 평지인데 그리 작지 않다가 되게 중요해요. 지각했을 때 이제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평지여가지고 그나마 수월하게 뛰어갈 수 있어서 그것도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평지라서 좋은 게 저희 학교에 따릉이가 되게 많아요. 정류장. 따릉이 정류장이 거의 관마다 있다고 해야 되나? 학교 초입 중간 후문 해가지고 그냥 진짜 지각했을 때 급할 때는 따릉이 타고 수원 가도 돼서 되게 좋아요. 네, 여러분 평지 대학교가 얼마나 좋은지는 와보셔야 알 겁니다. 특히 여고생들 이제 다리에 알배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극한 직업 대학생 밸런스 게임. 수업 듣게 듣고 마이크로 디그리 받기, 학점 몰빵해서 복수 전공하기. 저는 수업 듣게 듣고 마이크로 디그리 받겠습니다. 네, 저도 전자로 하겠습니다. 학점 몰빵하는 게 한 40몇 학점 이렇게 들어야 돼가지고 3학년 때 복수 전공 시작하거나 하면은 좀 약간 늦은 감이 있어서 너무 채우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4개만 들어도 되니까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한 학기만 해도 딸 수 있는 그런 거여가지고 버려지는 학점 없이 그리고 이렇게 학위도 하나 더 받아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무조건 들어가야 해요. 몇 개 틀려야 시립대 갈 수 있나요? 입결 교수님들 빅데이터 좀 돌려봐 주세요. 저 수능 6개 틀렸어요. 수학 3개, 국어 3개였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맞았어. 오. 문과가는 이제 한 개 틀리는 순간 대학교가 세 개씩 떨어져서 서울대가 2개, 연대고대 3개, 이제 성대 상경이 3개 위로 들어가고 네다섯 개에서 한양대까지 잘리고 6개부터 쫙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과목 틀린 거에 따라서 대학교 이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거라서 19년도 수능이 84라서 되게 불수능이었거든요. 국어 1등급 컷이 불수능일 때가 딱 중상위권 학생들한테 어려워요. 상위권 학생들은 항상 1등급을 유지하는데 중상위권 학생들은 딱 미끄러져 버려요. 근데 지금 올해 80이랑 84라서 이제 원서 잘 쓰는 사람이 다 잘 가지 않을까. 시립대 들어올 때 영어는 우선은 1, 2등급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문과 기준에서는 과목 중에 한 과목 2등급이 상위권이 떠주면 시립대 오는데 무리 없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대학교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예비 대학생을 위한 교수와 번역. 계산기 가져와라. 정수로 문제를 내지 않겠다. 소수점까지 나오는 더러운 계산을 문제를 내겠다. 기출문제 올려놓았다. 다르게 내거라. 상상을 뛰어넘을 거다. 너희 선배들은 무난하게 풀었다. 한두 명만. 올해는 쉬어요. 나는. 제가 올해 인공지능 기초 활용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진짜 시험을 쉽게 냈다고 3주 동안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진짜 공부를 안 해가봤거든요. 와 성적이 이야. 근데 이게 교수어라고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땐 당황하지 않고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알아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반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우선은 효자대학이라는 느낌이 되게 많은데 학교에 들어와서 한 2년째 다니다 보면 친구들이 등록금 내는 비용에 대해서 이제 너네 1년치가 우리 4년치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이겼어요. 말 안 해도 돼요. 고등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대학교의 깊은 내용까지는 알기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수험생분들에게 그런 궁금증을 좀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시립대학교 정말 좋은 학교니까 꼭 많이 지원해서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 시립대에서 만나요.